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두근두근 나의 첫 태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박가은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까지 태국어의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를 한번 배워봤죠. 이번 4강에서는 태국어 발음의 예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면 첫 번째 태국어의 성조 계산 나와 있죠. 두 번째로는 발음의 예외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에 태국어의 성조 계산, 이거 3강에서 한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3강 마무리할 때 유형성조와 무형성조는 되게 중요하니까 꼭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4강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무형성조와 유형성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한번 태국어의 성조 계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약, 여약에 단몸 에죠. 그래서 예라고 발음이 날 거고요. 성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여약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러면 무형성조란 뜻이겠죠? 그러면 요 여약 이 저자음이니까 저자음 플러스 단모음 해서 삼성으로 예가 되겠고요.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떠따오에 단모음 오죠. 그래서 또라고 소리가 나고 성조는 여기 삼성 부호 마이트리죠. 마이트리. 그래서 또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떠따오에 장모음 아 해서 따라고 소리가 나고요. 성조 계산은 중자음에 장모음 해서 평성으로 따. 그다음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거콰이에 장모음 어죠. 커라고 소리가 나고 이 성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저자음에 장모음. 그러면 평성으로 커. 커.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약에 장모음 아에 꺼까이라는 받침이 왔죠. 그럴 경우에는 약, 약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자음에, 장모음에, 사음, 이성이죠, 이성. 약.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한것 같은데 중자음, 고자음, 저자음도 보통 일성, 사성, 평성, 일성 뭐 이런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저자음에, 장모음에 사음이 올 경우에는 그 법칙을 벗어나서 이성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발음을 하죠? 머마에 아이 모음이죠. 아이. 그래서 마이가 되겠고요. 성조는요. 여기 이성 보이시나요? 마이토. 근데 여기 머마라는 게 저자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삼성으로 마이, 마이.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더덱에 디귿. 장모음 에에 꺼가이가 받침이죠. 원래는 장모음으로 해서 덱이 돼야 되는데 요거. 요건 유형성조가 아니죠. 마이 따이코라고 장모음을 단모음화 시켜주는 부호였죠. 그래서 요 덱이라는 건 장모음 덱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덱.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성조도 달라지겠죠? 중자음에, 단모음에, 꺼가이, 사음이 오면 일성으로 넥 이라고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요거는 두 음절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뽀뽀라에, 단모음 아에, 여잉 해서 받침으로 오면 니은이죠? 그래서 빤이고요. 성조는 중자음. 단모음, 생음에서 평성.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허힙의 장모음 아죠. 하고요. 성조는 고자음의 장모음에서 사성이죠. 그래서 빤하, 빤하.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서스아, 워웬, 여약. 자음 세 개가 아니라 이 중간에 낀 워웬은 장모음 우아가 변형된
형태죠. 그래서 수와이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 이는 여약 이 종자음으로 왔을 때 이라고 소리가 나는 거겠죠. 소와이 라고 소리가 나고요. 어떻게 성조가 될까요? 고자음에, 장모음에, 여약이라는 생음. 사성이죠. 소와이. 소와이. 그 다음 보시면 요거. 러르아. 장모음 어. 너누. 런에. 여기 마이토 보이시나요? 러르아가 저자음이기 때문에 마이토 이성을 만나면 플러스 1이 돼서 삼성으로 런, 런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서스아, 에 장모음 우죠. 그 다음 받침은 응어에서 이응이 오겠고요. 송, 송. 고자음, 장모음, 생음 해서 사성으로 소음, 소음.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 요 모음 보이시나요? 요게 원래는 요 어라는 장모음에서 왔죠. 그런데 여기에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요 어항 표시가 없애고 요런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덱 장모음 어에 머마라는 받침이 와서 덤이라고 소리가 나고요. 성조는 중자음, 장모음, 머마, 생음 해서 평성으로 덤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거카이에 장모음 아에 워웬이 중자음으로 오면 우 소리가 나죠. 카우. 근데 여기 이성 마이토 보이시나요? 거카이가 고자음이기 때문에 이성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카우, 카우.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요 모음 기억하시나요? 암이죠, 암. 그래서 너누에 암을 붙여서 남이 되겠고요. 마이토라는 이성 부호가 있지만 여기 너누가 저자음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서 남, 남. 이라고 삼성으로 성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버풍의 피읍에 장모음 아죠. 그래서 아, 파에 마이 액 보이시나요? 일성 부호 파라고 성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보실까요? 뽀뽀라 장모음 이 B. 성조는 중자음 뽀뽀라에 장모음 이 해서 평성으로 삐. 그 다음 보시면 요거 버풍 어앙 머마 자음 세 개가 아니라 요 중간에 낀 어앙은 장모음 어죠. 그래서 버풍 피읍에 장모음 어에 머마 범이죠. 범. 고자음에 장모음 어에 머마라는 생음의 받침이 오면 범이라고 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쩌자네 장모음 이 받침은 너누 그래서 찐이라고 읽고요. 쩌잔해서 중자음 이 장모음 너누 생음 하면 성조가 어떻게 되죠? 진이라고 평성의 성조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한번 그래서 3강에서 배웠던 유형성조, 무형성조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발음의 예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허히비, 응어우, 여잉, 너누, 머마, 러르아, 러링, 여약, 워웬 요것들 앞에 올 때에는 허히비 발음이 되지 않고 즉 묵음이 되고 성조는 허입 고자음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보면 요런 낱말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 위에 걸 참고해 보시면 허입이 발음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너누 앞에 있으니까요. 발음을 하지 않으시면 너누의 장모음 우 해서
누가 되겠죠? 누. 그럼 성조는요? 성조는 여기 허힙을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힙, 고자음에 장모음 우 해서 장. 고자음에 장모음 하면 사성이죠. 그래서 누, 누라고 읽어줍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음을 할 때는 허힙을 무음 처리. 그래서 너 누우만 쓰고요. 성조 계산할 때는 너 누우를 쓰지 않고 무음이 된 허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허힙이랑 너 누우가 쓰였죠. 소리를 낼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음을 시키고 너 누우의 장모음 아에 워웬 그래서 나우 에 성조 계산할 때는 요거 말고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자음에 허힙이니까요. 장모음 아에 워웬이라는 생음을 이용을 하면 사성이죠. 그래서 나우 나우 라고 성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 나우 이해하셨죠? 두 번째 거 넘어가 보면 여기 여약 앞에 어앙이 올 경우에는 어앙이 발음되지 않고 성조는 요 어앙을 따릅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예시에는 보통 해당되는 단어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4개를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일 것 같고요. 보통 요네 개가 다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거 보시면 어앙이 여약 앞에 올 경우에 어앙이 발음되지 않죠. 즉 여약에 아에 꺼가이니까 약이고요. 성조는 요 중자음 어앙을 따르는 거니까 중자음에 여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모음 아에 사음 이니까 일성이죠. 그래서 약이고요.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요것도 어앙을 발음하지 않죠. 그래서 여약의 장모 우 해서 유고요. 성조는 여기 일성 부호 있죠. 일성 부호가 있는데 여기 여약 이게 저자음이니까 이성으로 유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성조는 무조건 요 앞에 있는 어앙 중자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성 부호가 여기 어앙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자음에 일성 부호 해서 일성으로 요, 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낼 때는 요 어앙은 무음 처리 해주시고요. 여약에 아에 응우 잉 맞죠? 그 다음에 요 성조 계산을 할 때는 요 일성 부호가 어앙이라는 중자음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일성으로 양이고요. 마지막 보면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성조 계산할 때는 요걸 앞으로 당겨서 보시고 발음을 할 때는 요걸 없애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앙 없애고 여약의 장모음 아에서 야라고 발음이 되고요. 성조 같은 경우에는 일성을 당겨와서 일성으로 야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요, 양, 야. 기억 꼭 해주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 보면 여기 터다한 러르아가 붙어 있을 때에는 써쏘로 발음이 되고요. 성조도 써쏘 저자음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예시는 요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이게 뭐 터다한 러르아니까 트라이 요렇게 읽는 게 아니라 터다한과 러르아가 붙어서 써쏘로 발음을 해줍니다. 즉 이렇게 써 있다는 것처럼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시옷 아 장모 아에 여약 이 종자음으로 오면서 이 싸이가 되겠고요. 싸이 성조는 저자음을 따르는 거니까 저자음에 아라는 장모음에 여약이라는 생음 해서 평성이 되겠죠. 평성 그래서 싸이 싸이 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요것도 요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터산드로르와 만나서 써 소가 되고 쌍시옷에 아에 버바이마이 듀 사업인데 저자음에 장무음에 사음 저장사 요거는 특별하게 이성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사업 사업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 러르아가 뒤에 오거나 종자음 바로 앞에 러르아가 오면 러르아는 무음이고 성조는 앞에 자음을 따른다. 이게 너무 복잡하죠? 첫 번째, 러르아가 뒤에 오거나, 특히, 써짠이나, 써살라나, 써스아, 요세개 앞에 올때 러르아가 무음이 돼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요 단어 보이시나요? 써짠. 여기 쩌잔 뒤에 러르아가 왔죠. 그럴 경우에는 러르아가 무음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꼭 요렇게 써주셔야 하고요. 발음이 요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찡이라고 읽겠죠? 찡.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성조는 앞 자음에 따르는 거니까 러르아 생각하지 마시고 쩌잔 중자음에 단음 이에 생음 응오니까 생이면 평성이죠. 그래서 찡 찡이라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읽을까요? 서스아 뒤에 러르아가 왔죠. 그러면 얘는 무음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고요. 서스아의 장모음 아에 응어우에서 쌍이죠. 쌍. 성조도 앞자음을 따라간 댔으니까 여기 이성 부호가 있는 걸 러르아에서 이거 플러스 1에서 3성 아니고 요 앞에 자음 따라서 고자음에 이성이 있는 것처럼 즉 쌍. 쌍. 이라고 읽게 되겠죠. 또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서스와 뒤에 러르아가 왔으니까 발음은 안 하고요. 그러면 싸라고만 하겠죠. 싸고요. 성조는 여기 앞에 고자음에 단무음 고단 해서 1성 싸로 성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보시면 여기 세 개의 자음이 나란히 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아, 두 번째는 오가 생략된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기 전에 저번에 배웠던 자음이 두개 있을 때에는 단문 오가 생략된 것처럼 발음을 한다.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커, 콰이에, 넌 우. 근데 요 사이에 모음이 없다. 그러면 단문 오죠. 그래서 콘으로 발음을 해 주시고 성조 계산을 할 때는 저자음에 단무음에 생음 해서 평성으로 콘. 콘. 기억나시나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세 개의 자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글자가 있어요. 꺼가이에 버바이마이 더 차다. 세 개의 자음이 나왔을 때첫 번째는 아. 두 번째에는 오.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꺼가이에 아까 버바이마이 단문 오에 더 차다 봇이 되겠죠? 그러면 성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중자음의 단무음 1성 중자음의 단무음의 사음 요것도 1성이죠. 그래서 까봇 까봇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종자음에 모음이 있는 경우에 이 모음은 발음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거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저장의 단모음 여기 이거 빼고 요것만 읽어보시면 저장의 장모음 아죠. 차
이거를 차띠라고 읽어야 할까요? 떠따오의 단모음 이 해서 차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여기 종자음에 모음이 있을 경우 발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개별 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차의 종자음으로 보는 거예요. 떠다오를. 그래서 여기 이를 발음하지 않고요. 찻, 찻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조 계산을 할 때는 저장, 저자음에, 장모음 아에, 개별적인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종자음으로 보는 거니까 사음이죠. 사음. 저장사. 그래서 이성으로 찻, 찻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요것도 해뚜 요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거 없애고 요 떠다오도 요 해에 걸리는 종자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디라고 소리가 나고 성조 계산할 때에는 고자음에 에 장모음에 떠다오에서 사음으로 일성이죠. 해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보시면 이중자음이 될 때에는 첫 자음에 모음 으를 붙이고 성조는 앞 자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거 자음이 두 개예요. 그러면 단모음 오가 생략되어 있나요? 여기 아니죠. 여기 뒤에 모음 아가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중 자음이 되는 거예요. 오가 생략되어 있는 건 정말 자음 두 개만 나와 있을 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첫 자음에 모음 으를 붙입니다. 뽀플라에 모음 으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러링에 장모음 아에서 뿌라가 되겠죠. 뿌라. 성조는 앞 자음에 따릅니다. 러링이 저자음이지만 요 앞에 있는 뽀블라가 중자음이기 때문에 중자음에 장모음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 평성이죠. 블라 블라. 자음이 이렇게 두 개지만 성조는 요 앞에 것만 따르고 모음은 요거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조는 하나만 나오겠죠. 그리고 요게 이중자음이다 보니까 뿌라 두 글자로 썼지만 뿌라 두 음절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예요. 그래서 뿌라가 아니라 하나로 뿌라 뿌라라고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퍼판 첫 번째 자음에 모음 으를 붙이고요. 러르아에 단모음 아에서 프라가 되겠죠. 성조는요. 앞에를 따르는 거니까 퍼판은 저자음에 아 단모음이죠. 저단 삼성이죠. 프라, 프라. 세 번째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문제죠. 첫 자음, 뽀블라에 으를 붙여주시고요. 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는 그냥 평소 읽듯이 요렇게 된 거니까. 터다한 장모음 에에 시옷이죠. 브라텐. 그래서 성조는 앞에 자음에 따르는 거니까 중자음에 단모음 해서 일성이죠. 브라. 텟은요. 터다하니 저자음이죠. 에 장모음에 시옷은 사음이죠. 저장사 이성이죠. 그래서 브라텐. 브라텐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모음 으를 종자음 없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모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게 장모음 으예요. 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받침이 오게 되면 요 어앙을 빼버리고 다른 받침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자음 없이 사용할 때 종자음이 없을 때는 꼭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어앙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무 미음은 '뭐마'를 이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으' 장모음 '으'면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무에 받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꾹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앙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면 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니까 뭐커 콰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커 콰이에 으 장모음 으가 하고 싶으면 요걸 써주시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요 어앙을 넣어주셔서 크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특유 모음과 발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러르가 계속 다 나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자음으로서의 러르아가 아니라 이렇게 러르아가 자음 뒤에 하나가 왔을 때, 두 개가 왔을 때, 아니면 자음 사이에 껴있을 때 요런 걸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글자가 있어요. 쩌잔의 러르아. 그러면 자음 두 개여서 단모음 오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쫀이라고 읽나요? 요게 아니라 러르아가 여기 자음 뒤에 온건 언이라고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즉, 러르아가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발음은 요런 것처럼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쩌잔에 장모음 어에 넌우 쩐이라고 읽고요. 성조는 중자음에 장모음에 생음 해서 평성으로 쩐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러라가 두 개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러라가 두개 왔죠. 그럴 경우에는 버바이마이의 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더다한 티읕에 단모음 우에 꺼가이 반툭. 반툭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성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중자음에 단모음의 생음 평성 더다한 저자음에 단모음의 사음 반툭 삼성이죠 반툭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러르아 두 개는 여기 두개 사이에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라고 소리를 내주십니다. 아.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안인데 뭐마오마 어떡해요? 요게 아니라 요걸 이용해 주셔야겠죠. 꺼가이와 뭐마 사이에 낀 러르아 두 개. 그래서 아라고 해주시고 깜, 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깜. 그럼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죠. 중자음에 단모음에 머마라는 생음, 평성. 깜. 깜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깜. 마지막 여기 워웬에 장모음 아 보시면 와라고 돼 있죠. 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낀 거예요. 그래서 꺼가이, 엉, 중간에 껴서 꽝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와니까 앞에 쌍기역. 와, 엉, 이응, 꽝이 되겠죠. 꽝.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자음에, 장모음에, 생음. 그래서 꽝, 평성이 되겠죠? 꽝.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특유 모음이고요. 그 다음 발음을 보시면 여기 보면 너넨, 꺼가이, 뻐바이마이 이렇게 자음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 꺼, 뻐라고 써 있죠. 어떻게 자음만 있는데 모음이 안써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죠? 요세 개는 특유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넨이 하나 써 있으면 나,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꺼가이에 이거 마이타이쿠는 장모음인데 단모음화 시켜주는 부호였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성으로 꺼, 꺼라고 읽어주시고요. 세 번째 이거 머바이마이에
My egg 일성 부호가 있으면 뭐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 거, 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4강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무용성조, 유용성조 복습도 해봤고 발음의 예외와 특유 모음과 특유 발음도 한번 배워봤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태국어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 태국어 너무 복잡해서 잘 못하겠다라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뭐 태국어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에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유형성조, 무형성조, 그리고 발음의 예외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5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